중국어는 섹시해. 중국어는 섹시해. 섹시해지고 있어요, 우리 지금. 그쵸? 그쵸? 섹시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 뭐가 섹시해진다고요? 내가 섹시해진다고요. 그리고 알죠? 4급, 5급에 장문 이런 거 쓰려면 한자 모르면 못 써요. 그쵸? 미쳐요, 미쳐. 그때 아주 미쳐요. 그쵸? 중국인 앞에서 막 중국어로 팍팍 써봐요. 중국인들 다 쓰러지죠. 아, 이거 중국인이야? 왜 한국인이 왜 이렇게 잘 써?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런 날 기대되지 않나요? 아, 네. 몹시 깊게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네. 볼게요. 손.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손. 네, 얘 뭐라고 써 있어요? 한자로? 거절. 그렇죠. 쥐쥐에. 어떻게 해요? 쥐쥐에. 좋아요. 거 발음은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 건데요? 여기서. 그쵸. 이게 뭔 거자인데요? 클 거자. 근데 이런 글자 혹시 봤어요? 이건 그냥 재미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수준이 높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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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 뭐죠? 예. 이 글자는 뭐예요? 신하. 신하, 신자. 이것도 이거랑 헷갈려하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수준이 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수준이 안 되시는 분은 그냥 무시하고 말하세요. 그쵸? 보세요. 신하, 신인데, 얘가 보세요. 눈동자 같이 안 생겼어요? 아, 그렇게 안 생겼는데 왜 끄덕거려요? 그리고 생기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가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볼게요. 보세요. 중국 그 사극을 보면 있잖아요. 그 신하들이 정말 땅에다 머리를 이렇게 막 박고 있잖아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조아리고 이렇게 땅바닥에 머리를 딱 갖다 대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입으로도 그래요. 노비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노비라고 해요. 신하가. 근데 이렇게 황제가 있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옆에서 그 본 눈동자예요. 신하가 그 몸을 이렇게 낮추고 황제를 이렇게 하고 보고 있는 그 눈동자의 옆선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옆모습. 그러니까 딱 그렇게 생겼죠. 그죠? 이거 신하 신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 눈동자 이거 핏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핏줄이. 그죠? 얘는 핏줄이 없잖아. 그죠? 얘는 뭐예요? 클 건자인데 왜 클 건자가 생겼을까요? 옛날에 자가 많았겠죠. 혹시 아나요? 뭐 이렇게 길게 생긴 자, 삼각자 뭐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기역 모양 자도 있잖아요. 기역자 자도 있는 거 아시죠? 디귿 모양 자도 있어요. 뭐라고요? 디귿 모양 자도 있어요. 여기 잡고 있네 지금. 근데 디귿 모양 자가 제일 큰가 보지. 그죠? 그래서 클 거예요. 클 거. 네. 근데 거절에 왜 손이 왜 들어갈까요? 그렇죠. 보세요. 됐어요, 아저씨. 됐어요. 안 산다니까요. 이러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저씨 돈 좀 빌려줘. 뭐라래요? 없어요. 이러잖아요. 꼭 이렇게 나오잖아요. 없어요. 이게 나오잖아요. 거절하고 있잖아요. 손으로. 그 다음에 얘는 왜 절자일까요? 왜 절자일까요? 이렇게 외우세요. 여기 지금 색실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실이죠? 이렇게 하세요. 색실을 끊어. 이렇게 외워요. 어떻게 해요? 색실을 끊어. 끊을 절. 다시 어떻게 해요? 색실을 끊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끊는 거예요. 끊을 절자예요. 그래서 쥐쥐의 거절이죠. 거절은 탁 끊어버리잖아요. 지수지 돈 100만 원만 빌려줘. 탁 끊어버려. 없어요. 이렇게 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으로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쥐쥐의 어떻게 해요? 쥐쥐의 그렇죠. 거절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한번 이 시리즈를 가보죠. 아까 어차피 클 거라고 그랬으니까 발음이 여기서 났다 그랬잖아요. 같이 외우면 더 빠르죠. 어떻게 해요? 거대하다는 뭐예요? 쥐, 따. 거대한 건 뭐예요? 결국에는 헌따죠. 뭐 되게 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쥐, 따. 그렇죠. 그 다음에 얘. 얘. 얘는 뭘까요? 몰라도 우리는 잡을 수 있어요. 발음은 쥐일 거고 한자 발음은 뭐겠어요? 거겠죠. 근데 보세요. 여기 앞에 뭐 있어요? 요거? 요거랑 뭐랑 상관 있어요? 발. 그렇죠. 발로 크게 탁탁.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리를 두면서. 그 뭐예요? 거리예요. 거리. 이별하다 할 때 그게 이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리. 중어 발음 어떻게 해요? 성조도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쥐리. 어떻게 해요? 쥐리. 거리. 그렇죠. 그 다음에요. 얘. 얘는 차, 뭐죠? 차이가 나다 때 그 차자예요. 발음 똑같아요. 차예요. 네, 차쥐인데요. 우리말하고 똑같이 그 차이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말 한자 똑같이 차이라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 중국말에서 그 차이는 어쩔 때 많이 써요? 대답하시나 못하시나 봐야지. 그렇죠. 남녀의 성별이라든가 그렇죠. 성별 차이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문화 차이 이런 거에 쓴다고 했어요. 왜? 건드리면 민감한 부분. 왜요?
이거는 지금 위아래로 나는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차이가 나고 이 거리가 나는데 갭이란 말이에요. 갭. 그래서 뭐예요? 성적이 차이가 난다거나 빈부 차이가 난다거나 위아래로 나는 갭을 이걸 얘기를 쓰고. 근데 성별 차이를 그러면 또 남자는 우월하고 뭐 여자는 낮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민감한 부분 여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또 뭐예요? 아프리카 문화는 나쁘다고 그러고 뭐 중국 문화의 차주 이래봐요. 그럼 뭐 아프리카 문화는 낮고 뭐 우리나라 문화는 높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걸 하면 아프리카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나는 갭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 차이 같은 거, 성별 차이는. 그래서 그런 거는 차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은 차이라고 하죠. 그죠? 그다음에 얘는 위아래로 나는 갭. 그래서 뭐예요? 성적 차이, 빈부 차이, 이런 거. 그래서 발음 어떻게 해요? 차쥐. 이렇게. 어쨌든 얘가 쥐 발음이 난다는 거. 거기가 포인트예요. 그죠? 그다음에 얘. 얘는 뭐예요? 빠오, 까오인데, 그죠? 보고예요, 보고. 여기 보세요. 한자 진짜 얼마나 귀엽냐면요. 봐봐요. 요거 뭐라고 상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린 모양 아니면 이렇게 똘똘 말린 모양 아니면 무릎 꿇고 있는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리고 얘 뭐예요? 얘 손이죠. 얘 뭐예요? 손이죠. 무릎 꿇고 탁뭐 하고 있어요? 보고 하고 있잖아요. 그 저기 삼국지나 이런 데 보면은 막 병사가 뛰어와가지고 뻑뭐 이렇게 하는 거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진짜 보신 거예요? 그죠, 보세요. 우리 보통 삼국지 보통 네다섯 번다 봤잖아요. 네, 그러면, 봐봐요. 보고하고 있잖아요. 그쵸? 알릴 보자잖아요. 보고하고 있으니까. 일기예보할 때도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얘 여기. 얘 원래 얘는 소예요, 소. 짧게 써도 얘는 소인 거예요. 여기 다 길게 안 써도. 그래서 어쨌든 소인데, 얘는 입이죠. 소를 제사상에 갖다 바치고, 신이시여, 신이시여, 뭐 이러면서 고하고 있는 거예요. 알리고 있는 거예요. 알릴 거. 그래서 보고하다. 보고서도 돼요. 보고서. 네, 보고하다도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빠오까오. 어떻게 해요? 빠오까오. 그렇죠. 그럼 뭐 얘는 뭐 쉽죠. 뭐 한자만 하면 끝나죠. 빠오따오. 보도하다. 신문 보도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뉴스 보도하다. 보도죠. 보도, 보도하다. 어떻게 해요? 빠오따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그죠? 등록하다. 왜요? 이름을, 그렇죠, 알리는 거예요. 저기, 그 3월 25일 날 저기 중국 가는 거 있잖아요. 북경 상해 가는 거 있잖아요. 저 그거 등록할래요. 제 이름 알려놓잖아요. 저 가겠어요. 그러지요. 그 다음 뭐예요? 저 HSK 6급 들을래요. 뭐 어떻게 해요? 그쵸, 빠오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강 신청하는 거나 이런 거 등록하는 거다 뭐예요? 빠오밍. 이렇게 저 찢어져서 쓸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요. 이래서 만약에 뭐 등록이 다 찼어요. 그러면 빠오만라. 이렇게 찢어서 쓸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얘예요. 에이, 뭐 너무 쉽지 뭐. 얘 뭐예요? 报纸. 뭐예요? 알려주는 종이. 신문. 그쵸? 소식 같은 거나 이런 거 알려주는 종이, 신문. 그쵸? 근데 왜 종이에 실이 들어가 있을까요? 종이에 왜 실이 들어가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런 생각을 자꾸 해야지 외워져요. 왜 실이 들어가 있을까요? 종이에. 아, 종이 나오기 전에 저기다 썼다니까요. 대나무 주간에다 쓰든가 아니면 천대기에다 썼다니까요. 천대기 자주 하시는 분이세요? 천대기, 그렇죠? 천대기에다 썼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 천대기는 다 뭘로 만든 실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종이지가 된 거죠. 어쨌든 알려주는 종이 뭐예요? 신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빠오즈. 그렇죠. 그 다음에 얘요. 얘 뭐예요? 빤판이 뭐예요? 빤판 뭔지 아세요? 일단 이거는 뭔지 아시죠? 얘도 보세요. 얘 들어가면 뭐랑 상관 있어요? 먹을식, 먹는 거랑 상관 있고. 얘는 보세요. 얘가 지금 손으로 반대로 밀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려는데 자꾸 이쪽으로 반대로 하고 있어요. 예, 네, 반대하고 있는 거. 반대하다 때그 반자죠. 발음 여기서 가져오고, 밥반이에요. 먹는 거 뜻에서 가져오고, 판이죠. 예. 네. 그 얘는 뭘까요? 반반이 있고,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거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의외로 이거 중국어 좀뭐 5급한다, 뭐 4급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단어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제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재밌게 팍 외워질까 해갖고 제가 만들었거든요. 아, 이것도 사진 겁나 찾았잖아요. 보세요. 여기 지금 딱 반반 있는 사진만 찾은 거예요. 보이죠? 밥반, 뭐 오징어인지 뭔지, 얘는 뭐예요? 불고기 덮밥인가? 불고기 덮밥, 그 다음에 또 뭐, 하여튼 반반짜리 보이죠? 뭐, 이게 카레인가 봐. 그쵸? 어쨌든 반반 이렇게 보이죠? 머릿속에 자꾸 찍으세요. 반반, 반반. 예, 네, 여기에 지금 손을 얹었어요. 예, 네, 제방변을 얹었어요. 제방변을 얹었어요. 이렇게 반 있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싶죠? 비비다. 다시 뭐라고요? 비비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반 이렇게 오징어 덮밥 이렇게 반반을 생각하는 거예요. 불고기 덮밥 반반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비벼. 그렇죠? 섞어. 그 섞어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쏙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외울 수 있을까? 가장 빨리 외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생각한 게 이거예요. 쏙 들어오잖아요. 쏙. 그렇죠? 막 비비고 싶잖아요. 반만 딱 나눠놨으니까. 그렇죠? 합치고 싶잖아요. 합쳐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합쳐서 안 먹어요. 전 섞어 먹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따로따로 먹는데. 어쨌든 우린 비벼야 돼. 그렇죠? 그래서 참 재밌는 게요. 우리말도 어려워요. 버무리다. 우리말에 버무리다 있지 않아요? 비비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비비다는 좀 약간 이렇게 이기는 느낌도 있지 않아요? 비빔밥 비빌 때 보면 아주 싹싹 비비는 사람이 있던데 그거 잘 못 비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비벼줘서 먹는데 이렇게 싹싹 이렇게 비비잖아요. 중국 사람도 보면 비비는 거 잘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비비는 건 잘 못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버무리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버무리다. 버무릴 때 막 이렇게 버무리나요? 그냥 이렇게 약간 설렁설렁하게 버무리는 게 버무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뭘 조물조물 이렇게 살짝 설렁설렁하게. 그 다음에 섞다도 있죠. 섞다. 섞는 건 약간 이런 느낌 있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은 이걸 다 하나로 쓴다는 거. 깔끔해요. 깔끔한 민족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비다, 섞다, 버무리다까지. 또 막 중국 사람 만났는데 뭐죠? 겉절이 하는데 야 버무리요. 내 버무리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빤 하면 되죠. 빤. 그렇죠. 그래서 비비다 뭐뭐 된다고요? 버무리다, 섞다까지. 세 개가 다 된다는 거. 네. 쏙 들어오죠? 쏙 들어온다고 하셔야 돼요. 나 이것 때문에 한참 생각했다. 이건 다 한참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쏙 들어오게 할까. 그래서 아, 반 있는 거 우리는 비빌 거야. 버무릴 거야. 버무려도 혹시 반반씩 놓고 꼭 버무려야 돼요. 뭐죠? 그 배추 겉절이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버무릴 때 한꺼번에 하지 마세요. 꼭 반 나눴다가 반 나눴다가 꼭 버무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 얘는 뭐죠? 빤. 옮기다예요. 그쵸? 옮기다. 발음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죠. 그쵸? 얘가 반이죠. 그쵸? 근데 옮기려면 손으로 옮기잖아요. 그렇죠? 손으로 옮기는데 또 중국어 책 6급 책 하나 옮기면서 제발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중국어 책 하나 옮기면서 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쵸? 그래도 요 정도 되는 것들 조금 덩어리가 크거나 아니면 좀 무게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책이 많대거나 책이 막 중국어 책이지만 6급 책 우리는 6급 공부할 거니까 그죠? 6급 책을 막 이렇게 들고 간다거나 이런 정도는 빤이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 그죠? 네. 인상을 찍으세요. 머릿속에 얘를 찍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빤인데 얘도 같이 한번 가볼게요. 이 빤 하면 일반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너는 일반적으로 보통 보통도 돼요. 그래서요. 보통 저녁에 뭘 먹니? 뭐, 나는 주로 뭐 스테이크 뭐 이런 걸 먹어. 뭐 삭스핀 이런 걸 먹거든.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주로 아침으로 나는 삭스핀을 뭐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일반이라고 하죠. 일반. 일반적으로. 예.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쓰죠. 뭐가 있을까요? 아, 여기 음식 어떠니? 일반 그 뭐야? 별로야. 정말 별로야. 그저 그래. 이런 뜻으로도 쓰죠. 예. 네. 그다음에 그래서 보세요. 옮기는데 이야 집으로 옮긴대요. 얘는 뭘까요? 빤지야. 뭐예요? 이사하다. 우리말보다 쉬운 거예요. 우리는 이사라는 단어를 따로 외워야 되고 옮기다를 따로 외워야 되는데 얘는 뭐예요? 집을 옮기는 거로 그냥 이사하다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원리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빤지야 하면 이사하다죠. 네. 그다음에 얘. 얘도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얘를 쉽게 외울 수 있게 할까? 얘를 여기 지금 보이시죠? 책상 같은 거. 얘를 다이로 외우세요. 그 저기 어르신들 보면 다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책상 같은 거 보면 야야 다이 TV 다이에 좀 뭐 좀 올리지 마라. 그렇죠? 야 여기 다이들 하나 놔야 되지 않겠냐? 이러지 않아요? 다이로 외우세요. 그럼 얘도 타이도 외워줘. 그렇지 않아요? 얘는 지금 다이예요. 다이. 다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있잖아요. 보세요. 무대. 그렇죠? 이런 거 할 때 이거 썼었어요. 그렇죠? 베란다 할 때 이런. 그렇죠? 다이의 다이를 이거 혼자 옮길 수 있어요? 이렇게 기다란 걸 어떻게 혼자 들어요? 그러니까 둘이 맞들면서 옮기는 게 다이예요. 그 그림을 딱 찍으면 되죠. 여기 가운데 다이 하나 놓고 두 사람이 맞들어 손으로 맞들어 이렇게 하면 끝나죠. 그래서 다이. 그래서 두 사람이 맞드는 거를 다이라고 해요. 네. 그 다음에요. 예.
얘 뭘까요? 차 뭔데요? 뭐 정지화면인 줄 알겠어요? 뭔 차인데요? 뭔 차인데요? 그죠? 문지를 차리죠. 문지를 잘. 네. 볼게요. 아 이건 또 제가 제 레퍼토리를 또 쭉 얘기하셔야죠. 제가 뭔 얘기할 것 같아요? 그죠? 제사상 얘기하겠죠. 그죠? 그럼 제사상부터 갑니다. 예. 네. 제사상. 뭐예요? 고기를. 그죠? 고기를 손으로. 근데 이거 다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요렇게만 써요. 그죠? 그 다음에 손으로 제사상에. 그죠? 상다리. 제사상 상다리, 제사상 음식. 제사상에 얹이고 있어요. 제사 지내고 있죠, 정말. 그래서 얘가 뭐예요? 제사제. 그래서 제사는 중국어로 뭐예요? 제사는 중국어로? 얘는 기억했는데 중국어는 기억을 못하고 있네요. 제사는? 제사는? 그래서 뭔지 안 보여주는 거예요. 지스. 그쵸, 이 한자는 이제 쏙 들어왔어요. 사자 볼게요. 얘는 뱀사자잖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어쩔 때는 애기도 됐다가. 그쵸? 어쩔 때는 뭐도 됐다가. 어쩔 때는 뱀도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뱀이고, 여기도 어쨌든 여기도 뭐예요? 제사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이 제사를 옆에다 쓰면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이렇게. 여기 이게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옷.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제사 지내는 건 제사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 사 발음을 여기서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제사 어떻게 해요? 지스. 어떻게 해요? 지스. 한자 쏙 들어왔나요? 네, 그래서 제사. 그 다음에요. 그러면은 여기도 다 가볼게요. 제사가 여기 또 들어있어요. 그쵸? 제사가 있는데 뚜껑 하나 씌우니까 뭐가 됐어요? 살필찰. 왜요? 제사상 올려놓고 나서 뭐 빠진 거 없나? 뭐 잘못된 거 없나? 뭐 이렇게 보잖아요. 형식이 어긋난 건 없나? 그쵸? 살피잖아요. 살필찰.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볼관. 왜요? 여기 볼견이 일단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얘 뭐예요? 손이죠.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이러고 보고 있잖아요. 보이죠? 그쵸? 네, 볼관. 그래서 관찰이죠. 중국어로 어떻게 해요? 관차. 어떻게 해요? 관차.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손을 얹은 게 뭐예요? 찰 바람은 여기서 가져오고 손으로 문지르니까. 그래서 어떤 거 다 된다 그랬어요? 그쵸? 창문 닦는 거. 그 다음에요? 차, 창호. 그 다음에요? 행주질하는 거. 책상 같은 거 닦는 거. 그쵸? 바닥 같은 거, 대걸레질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차, 띠라고 그래요. 아니, 바닥을, 이렇게 이런 동작이 차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구두 닦는 거 있잖아요. 구두를 닦을 때도 이렇게 닦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게 다 차죠. 차. 예. 네. 그 다음에요? 예. 크, 이 글자도 진짜 엄청 사랑스러워요. 얘 뭐예요? 이제 머릿속에 얘를 찍으세요. 얘를 찍으시고요. 발음은 당연히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기서 나왔겠죠. 이게 한자로 뭔데요? 지아비부. 그쵸? 지아비부. 지아비부자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도 얘기해 줄게요. 여기까지 하면 뭐예요? 큰데. 그쵸? 따. 큰데 자예요. 남자가 커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비녀를 하나 꽂아요. 남자도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남자도 이렇게 해갖고. 저기, 총각들은 여기 머리 따고 다니는 거 알죠? 총각들은 이렇게 머리 따고 다니는데, 장가 가면 여기다가 딱 해갖고, 여기다 띡! 이렇게 꽂잖아요. 그쵸? 비녀 꽂은 그 남자, 지아비. 뭐라고요? 비녀 꽂은 그 남자, 지아비. 남편, 남편. 그래서, 뭐죠? 이거요. 남편이 중국어로 뭐예요? 그쵸? 짱후잖아요. 어떻게 해요? 짱후. 그렇죠? 그래서 남편에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쵸? 아, 그 후 발음은 여기서 가져오고, 내 남편 뭐라고요? 비녀 꽂았어. 그쵸? 네, 그 다음에요? 근데 발음은 여기서 지금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부축해주죠. 우리 또 부축에 부가 들어가잖아요. 안 그래요? 부축해주다 할 때 부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부를 외우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축할 때 부가 들어가니까. 그쵸? 그 다음에 손으로 이 남자 이렇게 부축해주는 거 보여요? 이런 잘생긴 남자한테 부축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죠? 그쵸? 잘생긴 남자가 날 부축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쵸? 이렇게 부축해주고, 그냥 손으로 팍 이렇게 해주는 느낌 오죠? 그죠? 예, 네, 발음은 여기서 딴 거죠. 그래서 후예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 아유, 나 좀 부축해줄래?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겠어요? 니 후워, 하오마?
你扶我一下好吗? 이렇게도 되고요. 그렇죠? 별거 아니죠? 你扶我一下好吗? 이런 예문 책에 다 써 있어요. 책에 예문 제가 또 쫙쫙쫙 다 달아놨잖아요. 아주 실질적인 예문으로만, 아주 짧고 쌈박한 것만. 뭔 얘기예요? 책 사서 보시라는 얘기죠. 광고 시간, 광고 시간. 네. 그래서 부축하다. 그 다음에 얘요. 그렇죠. 얘도 보세요. 원래 요것만 봤을 때 뭐였었어요? 제가 그랬죠? 엄마 배가 아기를, 그쵸? 아기 맨 처음에 생긴 아기, 그쵸? 그 올챙이 같이 생긴 그 아기를 싸고 있다 그래서 쌀포라 그랬어요. 그 쌀포는 뻥 일성이었고, 그래서 어떤 뜻이 있었어요? 포장하는 거, 싸는 거, 그 다음에요? 그렇게 하는 가방, 그쵸? 뻥 옛날에 보자기다 다 쌌으니까 가방, 그쵸? 그래서 그런 거에 썼는데 여기도 보면 그 발음 그대로 가져왔죠. 그 다음 보세요. 그렇다고 배부른 사람만 앉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가씨, 우리 아가씨. 굉장히 이거 쓰는 거 싫어해. 그러나 내가 그랬죠. 어쩔 수 없다고 말이죠. 다 온 가족 다 팔아야 된다고. 온 가족이 합심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있고 신랑이에요. 모델 아니에요. 신랑이에요. 신랑이 여기서 손으로 이렇게 딱 감싸는 거 보여요? 이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렇게 적합한데 어떻게 안 쓸 수가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싸는 거예요. 그래서 안는 거예요. 안을 포자예요. 포옹하다 그러잖아요. 포옹하다. 안을 포. 네, 이렇게 안는 거예요. 나 좀 안아줘 이럴 때도 이거 써도 돼요. 맨날 남자친구한테 말하잖아요. 아, 남자친구가 없구나? 미안해요. 아픈데 걸려서? 아, 그러니까 뭐지? 아픈데 건드려서? 그 다음에요. 얘 보세요. 얘. 얘는 한자로 뭘까요? 얘. 얘부터 갑시다. 여기까지가 원 발음이 나요. 제가 뭐라 했죠? 원 발음이 나는 건 중국어로 보통 성조는 모르지만 유엔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원 발음이 나는 건 대부분 유엔이라고 그랬어요. 성조 안 넣고 말했을 때, 그렇죠? 유엔인데, 마음에서 나오는 원은 뭘까요? 마음에서 막 나오는 원은 도대체 뭘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원. 마음에서 막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밑에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이 원은 뭘까요? 그렇죠. 어떻게 외워요? 마음 밑에서 이 마음에서 이렇게 끌어오르는 원은 뭐예요? 원망. 원망을 품다. 뭐라고요? 원망을 품다. 괜찮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빠오 유엔. 원망인데 이제 유엔 이러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유엔 원망 어떻게 해요? 빠오 유엔 어떻게 해요? 빠오 유엔. 그래서 원망을 품다. 그죠? 그 다음에 얘요. 얘 볼게요. 아, 얘부터 먼저 볼까요? 얘. 얘는 뭐예요? 얘는 부를 초자인데요. 부를 초자인데요. 얘 자체도 부르다는 뜻이 있어요. 얘 자체로. 그래서 나중에 보면 회의를 소집하다에도 이게 들어가요. 짜오카이 하면은 회의를 소집하다에 부를 초자예요. 예, 얘가 그래요. 근데 손으로 예, 이리 와! 이러고 부르고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부를 초자예요. 초대라고 써 있는데, 중국말로는 보통 접대하다, 대접하다, 이런 걸로 많이 써요. 그리고 뭐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국그릇이다. 그 다음에 이게 국자다. 국그릇에 국자를 뜨면서, 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서 같이 먹어. 이렇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해석이 다 다른데, 어쨌든 얘는 뭐예요? 얘는? 부르다라는 거죠. 부르다. 네, 손으로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대하고 대접하고 그렇죠? 대접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얘 볼게요. 얘는 뭐죠? 짜오핀. 한자로 뭐라고 써 있어요? 한자로. 이렇게 조용할 수가. 오급? 오급하시는 분들? 초빙이라고 써있죠. 초빙. 뭐 이제서 고개 끄덕거리 뭐에 늦었는데. 초빙이에요. 초빙. 우리는 초빙이란 단어를 어쩔 때 써요? 무슨 교수 초빙 뭐 이런 것만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엄청난 사람만 보면 뭐 또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좀 그럴듯한 거야. 너무 좀 우리랑 좀 뭐랄까요? 좀 약간 초빙이란 단어는 너무 좀 거창해.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는 막 써요. 모집하는 쪽에 초빙이에요. 뭐 교수도 모집하는 거 아니에요? 대학 입장에서는 교수를 초빙하는 건 교수를 모집하는 거예요. 대학교 입장에서 대학생을 모집하잖아요. 그 고등학교 같은 데 가서 막 선전하고 모집하잖아요. 우리 대학에 오세요. 막 이러잖아요. 모집하는 거죠. 대학 입장에서는 고등학생을
대학 우리 대학 다니라고 그쵸 모집하잖아요. 모집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세요. 모집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빙인과 모집이란 말을 같이 쓸 필요, 그러니까 따로 써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같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집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수도 모집하고 학생도 모집하고 어떻게 해요? 직원도 모집하면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짱어핀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모집 광고. 그렇죠? 그래서 모집하다 뭐라고 그래요? 짱어핀. 그렇죠. 그 다음에 얘요. 얘는 뭐예요? 차주의. 일단 얘는 뭐예요? 입이에요. 아 이렇게 힘들게 쓰나 몰라. 그죠? 알아서 해요. 나도 몰라. 그 다음에 얘요. 얘는 뭐예요? 제발 동작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말로 말해주실래요? 그렇죠. 꽂는 거죠. 꼬질삽. 꼬질삽이에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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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코드도 꼽고 막 하여튼 꼽는 거예요. 꼽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까 이렇게 삐죽 나온 거 뽑기도 했잖아요. 이제 꼽기도 해야죠. 그죠? 꼽는 거예요. 얘도 보세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화분이 있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밑에. 화분. 화분에 나무를 꽂은 거예요. 뭘로 꽂아요? 손으로. 그렇게 보이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꼬질삽이에요. 꼬질삽. 그럼 보세요. 입을 꽂아. 차주의. 입을 꽂아. 도대체 뭘까요? 입을 꽂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입을 꽂아. 지금 수현 씨랑 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입을 착 꽂아. 우리가 사파라는 거 있잖아요. 사파가 뭐예요? 중간중간 껴넣는 그림이잖아요. 보세요. 우리 둘이 수현 씨랑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꽂아. 말 껴드는 거예요. 네, 말 껴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차주의. 진짜 귀엽지 않아요? 억지로 외우면 잘 안 외워져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얘 볼까요? 얘요? 차화. 그럼 뭐예요? 꽃을 꽂아. 꽃을 꽂아. 나 한 번 더 할 거예요. 꽃을 꽂아. 나올 때까지예요. 꽃을 꽂아. 꽃꽂이 하는 거죠. 꽃꽂이. 그렇죠. 꽃꽂이요. 꽃꽂이요. 예. 네. 그 다음에요. 얘요. 차화. 얘도 그거죠. 뭐 말을 꽂아. 말창견하고 막 그러는 거죠. 껴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시요. 얘요. 예. 네, 차더는 뭘까요? 꽂아 대가리. 머리잖아요. 아 여기 수준 떨어지게 이런 대가리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꽂아 대가리. 뭘까요? 보세요. 더우를 먼저 가볼게요. 뭐라고요? 아, 근데 혹시 기대하고 또 들었더니 괜히 들었군요. 볼게요. 이 더우는 아들 자자처럼 있잖아요. 아, 포기 안 하셨군요.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얘는 아들 자자처럼 명사화 쓸 때도 써요. 그래서 왜 나무 같은 건 무더. 네, 뼈 같은 거 할 때 무더 뭐 이렇게 했어요. 돌돌돌 할 때 시더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자자처럼 명사화 할 때도 써요. 그렇죠. 그럴 때는 보통 경성이 많아요. 네. 근데 얘는 지금 성조가 있죠. 성조가 있으면은 얘가 분명히 머리라는 뜻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머리잖아요. 이 머리는 어디에 있어요? 위 아래 그렇죠? 머리 끄트머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끄트머리란 뜻이 있어요. 맨 끝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꽂는 건데 맨 끝은 어딜까요? 꽂는 건데 맨 끝에 있어. 아니 앞대가리라고 해도 좋고 꽂는 건데 앞대가리에 있어. 플러그 코드. 예. 네, 꽂게. 꽂는 애. 거기 꽂 플러그가 보면 실이 길게 연결되어 있다가 거기 끄트머리잖아요. 그래서 많이 피시던 거 있잖아요. 우리 담배. 담배 있잖아요. 담배. 담배가 뭐였어요? 옌이죠. 옌 더우 하면 뭘 것 같아요? 꽁초. 담배 끄트머리잖아요. 아니면 담배 어쨌든 양 맨 끝 대가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담배 꽁초 할 때도 옌 더우 이렇게 해요. 그때 성조를 넣어주죠. 얘가 뜻이 있으니까. 대가리란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옌 더우 하면 담배 꽁초.
좀 몰라갖고 또 옌 꽁초 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옌더 담배 꽁초 그래서 얘는 꼽는 거에 끝이니까 플러그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차, 더. 그렇죠. 원리 알아야지 이걸 그냥 외우면 진짜 힘들어요. 그쵸? 네. 그래서 끝났어요. 드디어 손이 끝났어요. 손수 제방변이 끝났어요. 어우, 3단계에 걸쳐서 했어요. 아우,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많지만 여기까지. 중국어는 섹시해.